안녕하세요. 존맛들은 존 장입니다. 오늘 저의 유튜브 컨텐츠는 바로 남친짤. 남친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셀카를 남길 수 있을까 노하우를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자, 이렇게 공기 한번 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돼요. 이런 구조물 같은 데에서 남이 찍어주는 거죠. 약간 남이 찍어주는 듯한 그런 표정. 뭐 요 정도? 웃는 거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남이 찍어줄 때 잘 나오는 포즈 같은 거 있을까요? 아, 그럼 있죠. 일단은 등신이 가장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등신. 그리고 카메라를 뒤집어서 바닥과 신발을 좀 맞추시면은 비율이 등신이 좋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SNS 올릴 때 좀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존잘남 타셰프 OTV. 자, 오늘 제 노하우. 존맛들은 삶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써도 되나? 이거 너무... 안녕하세요. 존장의 Watch in my bag. 오늘 제 가방에 어떤 것들이 들었을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. 그리고 아르기닌입니다. 이거를 먹고 좀 펌핑을 하면은 펌핑이 좀 굉장히 잘 됩니다. 다 운동 기구밖에 없네요. 제가 좋아하는 영양제. 이거는 일단 제가 좋아하고요.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라서 이거는 이제 펌핑할 때 같이 먹으려고,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. 전장에 빠질 수 없는 태닝. 태닝샵도 다니고 야외에서도 태닝을 하고. 보통 사랑의 왕국 와서는 개인 시간들이 있어요. 자유시간. 그 시간에 저는 보통 여기 풀장에서 이걸 바르고 누워있습니다. 칵테일 한잔 하면서.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주찬이라고 아세요? 주찬이요? 남주찬이라고 잘 아세요? 주찬이가 썼던 것 같은데. 네? 아, 예. 그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하시는. 주찬이도 사셨구나. 주찬이가 누굴까? 누구죠? 주찬이가? 사실은 되게 길었는데 끊어졌어요. 돈 벌었다. 이런 느낌. 근데 완전히 이런 느낌. 저의 백을 봐봤는데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. 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전.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전이 될. 그럼 안녕. 안녕하세요. 존 장입니다. 예, 여기는요 오스테리아 존 제트. 제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입니다. 맞죠? 그럼 따라오시죠. 이 공간은요 제가 사랑의 왕국 때 지완씨 그리고 태미씨와 함께 찍었던 그런 장소인데요. 자, 저희 레스토랑의 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풍경들이 보입니다. 자, 제가 사랑하는 공간입니다. 아무래도 이거 뭐 소품 하나부터 인테리어 하나까지 제가 직접 모든 것들을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게 고급입니다. 고급. 예, 이게 소가죽. 정말 멋지죠. 이 피규어들은요 제가 직접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정말 사랑하는 피규어입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파인다이닝 구경해봤습니다.
어떠셨나요? 우리 존며드는 채널. 예. 앞으로 구독자들 팍팍 늘어서 저희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들 와주세요. 존며드는 존장이었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? 저희의 더 다양한 매력 속으로 맞아보시겠어요? 여기도 여기도 다 봐주실 거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럼 안녕.